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한미 글로벌 36,500원에 50%예요. 3만 6,500원. 6,500원이요? 예. 이거 뭐 어떻게 기다려놔야 해서요. 네,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, 그죠? 예. 네. 일단 이거는요,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. 아마 그때 사신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네옴시티가 뭐 괜찮아 보여요? 대본도 관련돼 있다고 해서. 네, 그건 잘 모르시겠죠, 그냥. 예. 그러니까요, 그냥 뭔진 잘 모르고 주가 급등 나오고 좋다고 하니까 사신 거잖아요, 그죠? 이러면은 수익 안 나요, 진짜로. 저는 종목 상담을 하긴 하는데, 뭐 종목 상담이라는 게 말로 좋은 말로 종목 상담이지 사실은 나쁜 말로 하면은 뒤치다꺼리예요, 이게. 그냥 잘못 사신 거 전부 다 뒤치다꺼리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상담 방식이라든가 이 방송 자체가 조금 이렇게 없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없어질 정도로 투자자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요, 이렇게 고점에 안 사야 돼요. 근데 제가 8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고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늘 사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시청자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 상담도 똑같지만 고점에서 사시게 되면 수익이 안 나요. 고점이라는 건요, 지나고 나니까 고점이다가 아니에요. 그냥 좋다고 하면 고점인 거예요.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? 지나고 나니까 저기가 꼭 지점이잖아요. 아우, 지나고 나면 저기가 고점인지 다 알죠. 근데 저 당시에는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? 라고 하는데, 아니요, 알수 있어요. 그냥 좋다는 소문만 나고 있으면 고점인 거예요. 여기서 더 가봤자 고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다,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사다 보면 내가 막차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물려버리는 겁니다.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, 막차가 지나고 나니까 알 때까지 계속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하면서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.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? 또 사야지. 한 번만 더 해봐야지. 아, 내가 저번에 수익 났으니까 한번 또 해야지.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물리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마인드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해가 되세요? 네. 그래서 항상 좋다 뉴스가 나오면은, 에이, 쟤들이 뭐 좋다고 해봤자 나한테는 독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. 당장은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들과 네옴시티 이야기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건설 관리 이런 쪽들이 지금 현대건설도 살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한번 정도는 더 튀어 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뭐 테마성이든 뭐든 간에요. 그때 저는 올라올 때 정리해야 되지. 그거 아니면은 이런 건설업황들 이렇게 특히나 급등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반토막 이상까지 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장기로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고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자. 그래서 반등 아마 조만간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.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저는 다 정리하시길 바랄게요. 비중도 너무 많네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반드시 경계하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남들이 안 좋다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